지금부터라고. 쉽다 벗다 벗다. 야, 유체화 대머리. 야, 씨. JDG 호프 3? 저거 슈퍼 계정인데, 저거? 야. 쟤 지금 중국 2위 팀 원딜러잖아. 아, 히트 마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어 대머리입니다. 자, 지존 대머리. 신지드 버프 예정, 경축. 다음 패치 신지드 버프입니다. 며칠 뒤에 버프돼요. 유후. 기념으로다가. 대머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왜 부패 스타트 하나요? 대머리 너프 먹었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거보다 나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 착취의 소나귀 스택이 쌓여 있으면 딜교가 마려운 것이 최내 마음. 하하하. 도발. 사실 초반에 이 쉔이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공작의 그 마음으로 이제 그 뭔지 아시죠? 그 왜 날개를 넓게 펴서 목도리 도마뱀처럼 이렇게 센 척하면서 신지대가 이기는 척하면 안 통하네. 신지드 특! 쉔이랑 라인전 반반 치면 존버는 승리한다. 후반 기어 차이가 매우 많이 나고 쉔이 이겨야 되는 구간은 1렙부터 5렙까지 그리고 6렙 이후에는 궁극기를 통한 로밍으로 게임을 풀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신지드는 최대한 그 저 레벨 구간 그러니까 딜교를 이길 수 없는 저 레벨 구간을 무난하게 넘기고 이제 궁극기로 이제 쉔이 가면은 매우 무책임하게 아! 까비! 한번 외쳐주고 파밍을 하면 됩니다. 쉔을 잡는 건 어때? 에고 형. 어? 아니 에고 형 그 스턴을 못 맞추면 이건 못 잡지. 섭섭한데? 이제 맞아야 돼. 일단 가봐. 어차피 텔 타야 돼 라인 텔.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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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해서 큰일 났다. 아, 그렇습니다. 신공 바꾼 건가? 무책임한 신지드. 신지드는 그런 거 몰라. 후반에 캐리해 줄게. 좀만 믿고 기다려봐. 대머리는 후반에 굉장히 좋다고. 최상급 CC기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방마저 100, 이속 100 올라가는 매우 강력한 AP 탱커. 진영 교란, 탱킹, CC 모든 역할 다방면에서 수행 가능한 항공 모함 같은 존재지. 16렙까지만 기다려보셈. 진짜 세짐. 야, 근데 얘 좀 도발각 좀 그냥 각 보이면 바로 쓰는구나. 얘는 잘하네. 각도 안 재고. 얘는 잘하는데. 저 먹어주면 안 되냐? 먹게 해줘. 아휴, 정말 해줘. 적의 녹는 꼴을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다니. 섭섭하다. 이따 보자. 오, 죽었는데. 트랜싱드 구도 어떤가요? 초반에 발리고 시간이 지나면 산타 구도에서 격차가 좀 많이 나는 뭐 그런 매치업입니다. 릴라는 섭섭해. 기다려봐 친구야. 거의 다 왔다. 정상이 머지않았어. 신치대 해봤는데 좋다고? 도대체 누구랑 라인전한 거야? 왜 안 죽여? 11리플? 삐고는 있는 중. 궁은 없지만 유치화는 있고. 탈진 따라 죽고.
아니 야 릴라 사이러스 테리랑 에반데? 릴라 쭈이고 사일텔 바로 찍어줬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건 11 캐리로 지겠는데 이러면? 방금 거는 거의 한 3-4천원 이상이죠? 안에서 막을 수 있을까? 이러면? 이거 되나?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신지드가 지금부터야 쉔보다 압살하는 구도는 지금부터라고! 가보자! 오래 기다렸다 이 자식들아 대머리쇼를 시작하지 황태가 궁을 아예 안 썼었구나 자 먹어 이제 시작이야 까비 아 이걸 또 2대2 바꿨네 아쉽고요 나이스 마패드 이거는 스펠은 유치하 키면서 바꾸겠습니다 먼저 안 바꾸고 드립을 쳐야겠는데? 길게 쳐야겠는데? 이리로 뺄게요 오! 드립을 성공! 대머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 개자식들아 잡나? 나이스! 그렇지! 게이드 대머리 죽고 전부 다 잡았죠? 아 내가 못 먹은 건 좀 아쉽네 이거 걸면 이겨요 이거 박았다 나 박았는데? 얘들아 해줘! 미안하다! 아. 어, sorry. 어, 뭐야? 아. 나에게 힘을 주소서.
자, 한번 빼주고. 풀은 있어요. 오, 닐라! 아, 이런 지존 버스를. 잘하는 이 친구. 어? 훌륭해. 닐라 잘했다. 영역 싸웠어야 되는데. 닐라 뭐냐고요? 아, 버스 달달한데요? 아, 근데 뭐 대머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어, 뭐 받긴 했지만. 잘했네. 딜량이요? 딜량. 오! 야! 나쁘지 않은데? 신지드 2만은 사실상 곱하기 3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바로 다음 판. 두둥. 오, 멤버 지리고요. 우리 팀은, LPL 1등 달리고 있는 중인 제키러브, 캐리아 선수, 고리 선수, 윌러 선수. 저 팀은 타잔, 정글. 라이유닌가 좋아? 조금 버돌 선수 같은데? 아, 갈리오가 클로저 선수였나? 아, 맞나 본데? 라이즈? 빡빡이기 전에 라이즈는, 아유. 빡빡이기 전에 라이즈? 연은 6스택? 기분이 가상한다. 아, 빡빡이 대전 이거 씨 개 힘든데. 오오오오 부릉부릉 버스 돌아갑니다. 대머리 대 대머리? 모르겠다. 버텨지나 이거? 나는 모르겠어. 아, 그만둬! 그만둬, 이 대머리야! 이 대머리 자식! 누가 그렇게 졸렬하게 이러는 거 아니다, 대머리끼리. 이 자식. 아, 그만둬! 아, 저쪽 대머리가 더 잘생겼다고요? 그게 그거 아니야? 비슷한 거 같은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척, 더블킬. 엄청난 역갱. 또록 맞은 다음에 집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죠? 인정? 와, 나를 이걸 안 때렸어? 라이즈가? 나 때리는 각에다가 딱 쓴 건데. 진짜 아깝네. 이러다가 다 죽어! 아! 너무 힘들어. 후회해주세요. 우리 팀 훌륭한데요? 훌륭한 우리 팀. 박수치며 기다리자. 아, 이러지 마세요, 진짜. 아, 이거 제네바 협정 위반이잖아. 대머리끼리는 때리지 않는다. 그 협약서에 다 써있는 내용인데, 그거 참. 참, 너. 어? 이러면 돼? 아유, 아유. 아유. 시작됐구만. 더 아프게 때리겠다고. 템 사왔구만. 나이스. 어? 어? 파란 대머리를 상대로 이런 버스를 탄다고? 오. 와, 근데 만약에 이게 싸움이 길어져서 내가 내려간 걸로 게임을 이겼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버스 탑승하자. 잘 부탁드립니다. 부릉부릉. 아, 펜티오님. 감사합니다. 제가 쫄쫄 굶어서요. 아시죠? 판테님. 이따 갚을게요. 너무 힘든 나머지. 아유. 아유, 정말. 게임 내내 11분 동안 아유를 얼마나 말한 거야? 아유. 진짜 저 퍼런 대머리 저 손 개막, 어? 막 하는 것 좀 봐요. 아유, 못 해먹겠네, 진짜. 오, 이거 좋은데요? 아유. 펜티온은 그냥 탑은 그냥 이 게임에 뭐 없는 라인이야? 아니, 펜티온 뭐 여기 뭐 없어 여기?
이 게임에 나, 없는 라인인가 봐요. 오. 오. 좋은 거? 오, 퍼블. 나 사실 이 게임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텔포로 끊어주자, 이거. 이거 왜 끊었냐면 무조건 끊어야 되는 그림이라서 그냥 끊었어요. 이게 여기가 지금 바텀이 큰 한타 하는 거 보셨죠, 님들? 바텀이 큰 한타 하는데 라이즈가 짓짓고 풀 컨디션으로 템 사서 투코어 상태로 바텀의 테를 넘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죽더라도 끊을 생각으로 그 가서 박았어요. 스킨 싸움 하죠. 라이즈 올 텐데. 야이야스. 라이즈 안 온다. 타밍한다. 그렇지. 가보자. 자, 들가 좋아. 어, 캐리야. 알고요. 오. 어쩔 것이야. 아, 버스 달고요. 진짜 승객. 나같이 매너 좋은 승객이 어딨냐? 한 번을 안 죽어. 텔포 못 가게 해줘. 정글한테 안 대줘. 어? 마지막 한타 참여해서 뭐 CC도 잘 뿌려줘. 응? 이 판은 마지막 에어분이 좋았다. 알려줄게요. 맛있네요.